자, 유형마스터 1번부터 갑니다. 하는 데까지 쭉 갈게요. 좀뜰 때까지. 1번, 열차는 비행기만큼 빠르지 않다. 바로 불러라. A train isn't as fast as a plane. 원급 비교니까. 그 다음 2번에 제시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부지런한 학생 중한 명이다. 갑시다. 현호. Jesse Jesse is one of is one of the most 그 다음 뭡니까? diligent diligent students in students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니까 in my school. 알렉스는 점점 더 느리게 걸었다. 알렉스, 번역. Alex walked Walked. slow and slow. 옳지. Slower and slower. 아, 이거 윤제시킬 거야. 4번. 네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너는 축구를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도의. more The more. you practice, 그렇지. You practice. the better you can play. 옳지. The better. You can play. 이제 감좀 잡아가야 돼요. Play soccer. 축구 뒤에 있으니까. 윤재 다 됐나? 네. 5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나는 이다. 현호. I am the luckiest. 그렇지. Person in the world. 그 다음, 앤디는 내 친구 중 우리 학교로부터 가장 멀리 산다. 그럼 앤디는 산다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권혁이. 앤디. 리브즈. 그 다음요. 가장 멀리니까 farthest. 그렇지. 그 다음에. From our school. 내 친구들 중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 뒤에 있고. 7번. 도서관에서는 가능한 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가능한 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데 누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예. 네. 더 넣어야 됩니다. 네? A인데요? 가장 멀리잖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자, 7번. 도서관에서는 가능한 한 조용히 있어야 한다. 누가 조용히 있어야 돼? 이거를 읽는 너희들. 그죠? 그럼 제일 먼저 you. 도우 불러라. 저 못했어요. 아, 그래요? 현우 불러라. you You should be as quiet as possible. 가능한 한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토니의 고향은 우리 도시보다 두배 크다. 근데 지금 여기에 than 칸말이 없어. 비교급도 안 보여. 그럼 이거 원급 써야 돼. 그리고 배수사 넣어줘야 되겠죠. 처음부터 부르세요. 토니의 고향. 토니즈 홈타운. 그 다음에 더 크다, 크다. 그러면 is 두 배, twice. 그 다음에 뭐뭐만큼이니까 as big as 우리 도시보다. 그러면 our city. 아, 그리고 내가 빠져먹은 게 있는데, 그 비교급, 그 원급하고 비교급 쓸때 있잖아요. our city를 한 단어로 바꾼 거, 이거. hours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 빠져본 게 있는데, 그 비교급 쓸때 있잖아요. 뭐뭐의 명사는 이래놓고 뒤에 뭔가 원급이나 비교급 쓴 다음에 뭐뭐보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뭐뭐의 명사 할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너의 가방은 나의 가방보다 비싸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소유대명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뭐 한국의 인구는 미국의 뭐뭐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는 of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that이나 those가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that은 앞에서 언급한 주어의 단수 명사, those는 앞에서 언급한 주어의 복수 명사. 이것도 많이 나온다 고등어법에서. 알겠죠? 잘 기억해놔라. 이 설명 안 했네 내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오늘 숙제 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분사구문 워크북.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급 워크북. 이거.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유형 마스터, 아, 하나 더. 비교급 유형 마스터. 남은 거. 너무 좀 많았겠잖아. 여기까지. 자, 다음 문장에서 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윤재, 이건 했겠지? 돼요? 예. 이것도 안돼 있나? 아니, 돼 있어요. 어? 돼 있어요. 빨리 하세요. 여기, 와이세스트. Wisest. 와이저. Wiser. 그 다음에 10번 혁이. 뭘두번쓸 필요 없다 그랬죠. more and more입니다. 아니 more and, 아니 serious를 두번쓸 필요가 없고 more and more serious. 인생 살다 보니까 serious를 하는 말은 절대 볼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어를 많이 봤다는 상식에서 문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알고 있다는 얘기지. 자, 11번 윤재. 여기 케어플러를 more 케어플. 그래, 케어플러를 more 케어플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12번 현우. 베이스트를 더 하이스트. 그렇지, 더 하이스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더 하이스트, 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상급은. 13번 현우 한판 더. 시티를 옳지, 시티를 시티스로. 도우 13번 해라. 저 13번 몰라서 못했어요. 혁이 해라. 메이크를 메이킹. 그렇죠, 메이크를 메이킹을 해야지. 여기 댄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가 예면은 비교 당하는 놈도 똑같은 형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메이크를 메이킹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친구와 어울리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다음 15번 현우. Run as twice를 run twice as 그렇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 몇 번이고? 16번. 다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제시와 애슐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글을 읽고 조건에 맞게 밑줄 친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Why is the top of a mountain cold? It's because the air gets thinner as you climb higher into the sky. 그러면 이게 지금 대충 보여 알겠네. 왜 그러면 산 정상이 추운가? 왜냐하면 공기가 네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더 얇아지기 때문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너는 차가움을 느낄 것이다. 뭐할 때? 네가 높은 장소를 올라갈 때. 자, 그럼 첫 번째, 왜 높은 산의 공기가 낮은 계곡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지.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영작하라 했고 주어진 단어 사용하라 그랬고. 자, 혁이 다 불러봐. Why? Air on high mountains colder than it in low. 저 죄송한데요, 사장님. 와인 여기 있어요. 있는 와인을 와 잡고 와인을 또 집어넣고 앉았네. 그럼 높은 산의 공기, the air on high mountains 이거죠. 그 다음에 더 차가운 짓 했으니까 colder 바꿔주고, 그 다음에 Then in low valleys it be.
가 아니고 it be가 아니고 it is. 그럼 다시 할게요. The air on high mountains is colder than 그 다음에 it is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it이 뭐 얘기하는 거야? High mountain. it이 어떻게 high mountain이야? 여기서 it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The air. 그래서 it is in low valleys.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be를 is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아우 갑자기 왜 이래 어지러워. 자, 그 다음 2번.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더 희박해진대. 요거 현우 불러봐라. 도우이. 더 higher. 위고. 더 The thinner. thinner. 더 열 The air gets죠. thinner 같은 경우는 n 하나 더 붙이고 er입니다. n 하나 더 붙이고 er. 자, 그 다음에 3번. 이 주변에서 무지개산보다 더 추운 장소는 없다. 그럼 무지개산보다 더 추운 장소는 없대. 그럼 제일 먼저 써야 될 말 뭐겠노? No other, no other place. Around here. 아니요. Around here는 저 뒤로 빠져요. Is colder than the rainbow mountain? Around here. Rainbow Mountain around here.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What is the hottest month of the year? 1년에 가장 더운 계절은 언제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8월이 가장 더운 달이다. 근데 관로에 보니까 no other이 있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말은 no other부터 먼저 써야 돼. 그럼 no other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뭐 씁니까? Month of the year as hot as August. 자, 그 다음 미국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나라인가? 아니, 미국은 세 번째로 가장 큰 나라래. 권혁이 The US Is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Country가 들어가야 되잖아. Country in the world. 자, 다음 19번. 제키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맞지? 아니, 안 그렇대요. 그럼 이건 형은 다 부여하노? 니한테 물었으니까 대답 내가 해야 될까 이거? 예. 아니. I. As old as. 비동사 갖다 팔아먹었노? Am. I am. As old as. As old as. 마지막은? Her. Her.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20번. Who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음악가는 누구니? 그러면 모차르트가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음악가보다 위대하다. 그럼 뭐부터 써야 돼? 모차르트. is greater than. greater than any other. 그렇지. musician history. any other musician. 그다음에 in history. 역사적으로. 여기서 질문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어디고 21번. 얼마나 많이 아기들은 잠을 자는가? 그럼 질문 자체가 babies니까 제일 먼저 쓸 말은 they. 그 다음요. 아니, 비동사가 없는데 무슨 R을 집어넣어? sleep이지. 그 다음요? twice가 아니고 twice다. 무슨 뭐 twice하고 two eyes하고 지금 걸그룹 헷갈려하나? 나 걸그룹 좀 알아요. 광적인 팬은 아니라서 그렇지. as much죠. as long이 아니고 as much as others.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설문지를 보고 조건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 비교 표현을 사용할 것, 주어진 단어를 사용할 것. 네 반에서 누가 제일 먼저 오니? Cindy가 온대. 그 다음에 What subject do you think is the most interesting? Number from 1 to 4. 1순위에서 4순위까지 가장 흥미로운 과목의 순서를 잡아래. 그럼 영어가 첫 번째고, 음악이 두 번째고, 과학이 세 번째고, 수학이 네 번째네. 그 다음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precious thing for you? 너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니? 하니까 지 손목시계래. 자, 그럼 1번 갑니다. Cindy는 I do라고 그랬고, 지금 괄호 안에 then이 있죠. 그럼 I do 앞에 일단 then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Cindy가 다른 어떤 학습, 그러니까 그 나보다도요 더 일찍 온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러라. comes to school earlier. 그렇죠. then. 그 다음 2번. 나는 생각한다. 음악 그리고 수학. 괄호 2번 이야기네. 음악이 수학보다 어떻다고? 어렵네. 잠깐만 치울게요. 갑자기 내가 머리가 좀 핑 도네 지금. 내가 학교 배정 받은 것도 아닌데. 자, is more interesting. 그 다음 남은 거 뭐죠? then. 그 다음 3번. 내 시계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귀중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is the most precious thing. 그 다음에 to me. 이래 들어가면 되겠죠?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멜리사는 리사만큼 배드민턴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럼 리사는 멜리사보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댄이 있으니까 비교급 써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리사는 멜리사보다 배드민턴을 더 잘 친다 이런 얘기니까 is better. 그 다음은요? at 그 다음에 playing 나오지. 그 다음에 playing badminton. 그 다음에 then 여기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24번. First class ticket은 1등석입니다. 3배 정도 비싸대요. 뭐보다? Economy class ticket보다. 그럼 이거는 딱 보니까 배수사 쓰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re three times. As expensive. 그렇지, as expensive as.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25번. 비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 No other. No other. Goddess. Goddess. 그 다음요? More beautiful. Is more. Is more beautiful. 비동사 안 집어넣으면 다 틀린다. 비교급 문장 쓸 때 반드시 동사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is more beautiful. 그 다음에 than Venus. 미의 여신이라고 얘기하지. 26번. 만약 도로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녀는 더 나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이거 비교급 들어갔으니까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니까 더 harder. 그 다음에 도로시. 그 다음에 studies.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e better grades 같이 묶어야 됩니다. better가 형용사로 만약에 쓰이게 될 경우라면 뒤에 명사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But the better grades, 그 다음에 she will get.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27번. 프랑스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다. 내 생각에 제일 더러운 나라이 싶은데. 아프리카 빼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then 있네. 그럼 이것도 뭐예요? 프랑스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프랑스보다 더 뭐만 나라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 No other. No other. Country.
is more beautiful than 이러든가 되겠죠. 안 써줘도 되지? 써야 되나? 넘어갈게요. 자, 다음 28번. 두 사람의 대화를 읽고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 스키를 타는 것은 보기보다 더 어려워. 스키를 타는 것은 보기보다 더 어려워. 그럼 제일 먼저 쓸게. 스키를 타는 것은 이래.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노? 스키를 타는 것은 스킹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킹은 룩스 아닙니다. 보기보다 룩스는 뒤에 빠져야 돼요. Is more difficult than it looks입니다. 여기서 it이 바로 skiing이에요. 보기보다 어렵다. 다음 2번. 아무도 나만큼 형편없지 않았어. 그럼 어느 누구도 나만큼 형편없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누구도 하니까 역시 제일 먼저 들어갈 말은 no other. 명사 person. 그 다음에 비 동사 안 집어넣나? Is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안았으니까 was 그 다음에 worse 그렇죠 더 안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than me 그 다음에 3번 네가 더 자주 스키를 탈수록 더 빨리 잘 탈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더 자주 스키를 탈수록 더 자주 often은 often은 이런 말 없습니다. 불러. The more often이죠. 그 다음은요. 네가 스키를 탄다. You 고가 그럼 왜 들어갈까 지금. 고 스키잉이죠. 네가 스키를 더 자주 탈수록 더 빨리 잘 탈 수 있게 돼. 더 빨리. The faster. 그 다음에 네가 잘 탈 수 있다. 네가. You. Can이 지금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you will be good at. 더 잘 탈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